네, 게임 피드로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는 게임 피켓 WC 2009 한국 국가대표 선발전. 자, 오늘은 스타크래프트 24강 2일차 경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마스터 게임 전문가 김경씨 그리고 박용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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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이제 개막을 해서 오늘 2일차 경기를 맡게 되는데, 어제는 아마추어 또는 준 프로게이머 대 프로게이머의 대결이었다면, 오늘 완전히 그 탑 랭커들의 진짜 이렇게 난박 그 정면 박치기 싸움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네 명의 프로게이머들이 접전을 펼치기 때문에 그야말로 승부를 예측하기가 힘든 그런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요즘 그 뭐 e스포츠계는 역시 그 FA 프리 에이전트가 그 이슈 중에 이슈인데, 오늘 출전한 네 명의 선수 중에 세 명의 선수, 야 이 선수 대박 낼 것 같다, 이렇게 관심 받는 선수들이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합니다. 예, 더군다나 뭐 도재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약점이 좀 저그전을 극복할 그렇죠. 예, 좋은 기회고요. 뭐 김윤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뭐 이것 또한 스무스하게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 대회 함께하는 분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후원하고요. WCG 위원회가 주최라며 주식회사 월드사이버게임스가 주관을 하고 온게임 넷이 앞으로도 계속 쭉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주간 방송을 그 역할을 담당하는 대회가 WCG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대회 그랜드 파이널까지 포함해서 국가대표 선발전 전체적으로 진행 방식을 여러분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숨가쁘게 진행이 돼서 이제 정말 국가대표 타이틀 마크 다느냐 마느냐의 덴마크. 그렇습니다. 뭐 지금 현재 이제 본선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24강부터죠. 그래서 토너먼트로 펼쳐지게 되겠고요. 3전 2선 현재 WCG 1, 2, 3, 4위가 이제 16강에서 시드를 받고 24강에서 올라오는 선수 이제 경기를 펼칩니다. 그렇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어스레이 중심으로 방송 그렇게 됩니다만 여러 가지 종목이 함께 진행 중이에요. 네, 특히나 피파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희 나라가 각 우리나라가요. 네. 따는 편이고요. 뭐 카운터 스트라이크나 나머지 뭐 FPS 종목도 기대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버파 신의욱 선수. 거의 뭐 이묘한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에 중국에서 얼마만큼 활약을 할지 역시 기대가 됩니다. 자, 계속되는 이번에 스타크래프트 24강 진행 중에 있는데 하나하나 안내 드릴 텐데 그 전에 퀴즈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여러 유닛 중에 코를 파는 행동을 취하는 유닛은 뭐지? 뭔 소리야 말이실 거예요. 은근히 또 이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어떤 그 동작들이나 이런 걸 보고 절대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마린 뭐 이렇게 총 들고 그런 동작들을 이제 오해하시면 그게 함정입니다. 네. 실제 이제 플레이를 하시다 보면은 그 중앙 하단에 애니메이션 비슷하게 이제 무슨 괴물들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셔야 돼요. 일하는 와중에 이제 잠시 쉰다고 이제 코 파는 그런 행동을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 장면이 나오려면 한 30초는 기다리세요. 아니고 하면 진짜 어려운 문제죠, 저거요. 네. 자, 그리고, 뭐 아스팔트4라든가 YG 스타2 등 여러 가지 그 모바일 게임도 역시 대표 선발전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8월 24일까지 온라인 예선이 진행이 되고, 8월 30일, 용산 CGV에서 오프라인 예선 및 이제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8203 더하기 쇼 또는 2558 더하기 쇼로 접속하셔서 삼성 모바일 챌린지 한국 대표 선발전 뭐 상품도 많이 주어지니까요. 많은 분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4강 대회 진행 중에 있는데 스타크래프트 다시 한번 대진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윗줄에 올라간 선수들 16강, 노란색은 시리자예요, 16강. 그렇습니다. 김윤환 도재욱 선수의 승리자가 이제 박찬수 선수와 경기를 펼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재욱 선수는 진짜 저그전 한번 이거 터는 거예요. 네, 뭐 도재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뭐 저그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뭐 김윤환 선수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또 박찬수 선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뭐 승리의 중점보다는 좀 이 선수가 저그를 좀 극복했다 이런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룹 B를 보겠습니다. 야 김태경 그리고 어제 뭐 이용석 선수들이 만날 수도 있겠네. 16강 이제 8강 가면요 이 태크트리 상임요. 그렇죠. 특히나 오늘 경기를 펼치는 윤영태 구선 선수의 승자가 바로 김태경 선수와 경기를 펼친다는 거죠. 좀 안타까운 대진이네요. 네.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정명훈 선수가 아마추어. 이영웅 선수랑 분데요. 이영웅 연습생 이메이드 폭스. 야 정명훈 선수 지금 완전 떴거든요. 네, 뭐 정명훈 선수가 태태전도 뭐 워낙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이영웅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날빌이나 아니면 혹은 운영을 하더라도 좀 정명훈 선수가 또 약점이 또 많이 없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재동 선수 이번 주 금요일에도 역시 스타리그 4강 플레이를 합니다만 요즘 화났어요. 네, 그렇죠. 캐스파 랭킹 1위의 시드를 받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WCG에서 이제 만회를 해야죠. 맞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경기 두 경기입니다. 자, 24강 2일차 대진 여러분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린 바
같이 이제 김윤환과 도적이 붙습니다. 이기면 박찬수랑 대결하는 거예요. 네, 특히나 뭐 김윤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프로토스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프로토스전의 감각을 첫 경기에서 얼마나 끌어올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3판 2성 승제에 중점을 두면 될 것 같고요. 도적 선수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그의 울고 웃은 선수예요. 그래서 이번에 김윤환 선수뿐만 아니라 박찬수 선수까지 잡으려면 이 선수가 정말 준비 많이 해와야 되고요. 그럼요. 또 윤영태 구성원의 승자는 김태경이랑 붙고요. 전체적으로 뭐 윤영태 구성원 선수 좀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두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WCG가 이 두 명의 선수에게 다시 한번 그 전성기 시절에 그런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또 장이기도 합니다. 네. 김윤환 도장은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윤영태 구성원이 약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침체된 그런 상황이에요. 첫 경기 나타난 두 명의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과 도재혁과 김윤환입니다. 자, 먼저 SX의 김윤환. 어우, 이 선수 진짜잖아요. 네, 특히나 정말 오랫동안 프로게이머를 하면서 지금이 가장 최전성기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렇죠. 프로게이머가 최전성기 때 얼마나 많은 커리어를 쌓느냐에 따라서 네, 이후 프로게이머 생활이 달라집니다. 네, 그 박영훈 의원이 한번 우승하고 지금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잡지에도 우승 한 번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예요. 네, 김윤환 선수는 뭐 개인리그, 프로리그 요즘 뭐 데뷔 이래 최고의 절정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WCG가 또 처음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김윤환 선수는 이 기세를 몰아서 국가대표로 나가서 한번 세계에 김윤환의 어떤 이름을 알리는 본인에게도 또 하나의 기회죠. 네, 송병구 박찬수도 WCG 우승하고 개인리그 먹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도적 선수, 송병구 선수는 반대고요. 도적 선수 모습이에요. 네, 도적 선수가 최근에 좀 저그전에서 극복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게요. 최근의 경기들을 보면 뭔가 경기 때마다 이제 경기의 그 빌드 자체가 계속 달라집니다. 그만큼 상대방 저그에 대해서 이제 연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정말 준비 많이 한다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아, 도적 선수 지난 광안리 진짜 불낼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네. 우승팀이 막힐 뻔했어요. 특히나 도재욱 선수를 상대하는 저그 선수들이 좀 올인 전략, 승부 전략을 좀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도적 선수는 항상 생각을 하고 경기 초반부터 중반, 후반 항상 긴장을 하면서 경기를 해야 됩니다. 네, 단단히 우선부터 경기가 시작될 텐데요. 양 선수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자! 사실 김윤환도 국가대표 태음악 한번 잘 때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김윤환 선수가 사실 오늘 출전한 4명의 선수 가운데 가장 분위기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프로토스전의 최근 전적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상승세는 무시 못할 것으로 그럼요. 보입니다. 올라가면 박찬수 적어도 좋거든요, 김윤환. 네, 특히나 김윤환 선수가 경기 때마다 뭐 도적 선수 못지않게 항상 경기 때마다 테마를 가지고 경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 어떤 걸 준비해왔는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도적 선수 같은 경우는 김윤환 선수의 그 유연한 체제 변화에 얼마나 쉽게 잘 대응하느냐. 네, 그것이 이번 경기에 네,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적 말씀드린 바 광안리 팀이 우승해서 기쁘겠습니다만 6세트 나보다 큰일 낼 뻔했거든요. 손중한테 져가지고요. 정명원이 마무리해서 그렇지. 자, 오늘 다 회복합니다. 기분 좋게 다음 경기 마주됩니다. 경기 가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매번 단장의 능선 먼저 김윤환 선수 지정해요. 오른쪽입니다. 아, 대진상 진짜 16강까지 해볼 만합니다. 여기서 도재욱 잡고 조구가 토스 잡는 건 기본이고요. 다 한번 올라가봤자 박찬수 네. 저구예요. 얘 먼저 도재욱. 특히나 도재욱 선수가 최근 저구전 분위기가 썩 좋은 편이 아니고요. 네, 거기에 단장의 능선에서도 저구전 2전 2패. 무엇보다도 작년 WCG 대표 선발전에서도 저그를 만나서 4강에 진출 못했습니다. 물론 그 저그가 이재동 선수이긴 했습니다만 네. 또다시 저그에게 아픔을 겪을 수는 없죠. 네. 김윤환 선수는 작년 WCG 성적이 없는데 랭킹에 못 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당히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특히나 최근에는 저그 대 프로토스 경기를 할 때 저그 선수들이 오해 처리 운영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오해 처리해서 뭐 히드라가 나올 수도 있고 무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히드라와 무탈만 봤다고 해서 경기가 이제 뭐 거기에 맞춰서만 경기를 하면 아 지금 김윤환 선수가 오버로드를 구드론이죠. 구드론 스포닝풀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도재욱 선수 입장에서 초반부터 정말 뒷길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언제든지 히드라가 또 달려올 수가 있거든요. 도재욱 선수가 이 맵에서 고강민 선수 상대로 아픈 기억이 또 있죠. 예, 아 지금 다행히 어떤 그 게스까지 구발업까지 투자하는 빌드는 아닙니다만 일단 한번 찌르고 도재욱 선수가 뭐 혹시라도 예, 캐논이 늦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제 빈틈을 노릴 수도 있겠습니다. 올인은 아니에요 김민환 선수. 아. 하지만 좀 공격적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 도재욱 선수가 그 최근에 김윤환 선수의 경기들을 좀 분석하고 오늘 경기를 준비한 모습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김윤환 선수가 최근에 9오버풀만 항상 뛰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파일론 짓고 서치가 아니라 포지까지 짓고 서치를 가고 있는 모습인데 김윤환 선수가 아 이게 지피지기를 하고 왔네요. 자기 네. 자신도 자기가 무엇을 썼는지도 네. 생각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아예 생 더블랙이었으면 좀 위기를 맞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포지를 짓고 건설하고 있고 예, 무엇보다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 도적 선수가 방심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토스가 가스 채취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 확인한 후에 프로브를 링 발업이 되기 전까지 계속 살려야 되거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김연아 선수가 예, 앞마당 해처리 이후에 투해치에서 가스를 채취했어요. 가스에 예, 건설을 했어요. 예, 이것을 본다면 도재욱 선수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나갔던 저걸 다시 원위치 시켰습니다, 김윤환. 그렇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일단 뭐 캐논을 먼저 짓게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겠다는 생각이 뭐 저그 입장에서 괜찮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뭐 빠른 스폰이 불이긴 하지만 양 선수 못다 예, 정찰도 잘 되고 있고 지금 뭐 유블리가 알리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 네, 지금 프로브 살려야 되고요. 지금 예. 방금 전 상황에서 뭐 저글링이 다시 본진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뭐 2캐논에서 1캐논을 취소한 이후에 넥서스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자원을 뭐 예 지금 아 프로브가 잡혔네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프로토스가 굉장히 불리하고요. 도적 선수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히드라가 갑자기 들이닥친다거나 아니면 루탈리스크 승부를 본다거나 도재욱 선수 상대로 항상 저그 선수들이 승부 보는 전략들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럼요. 김윤환의 선택은 무엇일지 네. 깜깜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재욱 입장에서는요. 뭐 아무래도 프로토스와 저그전에서 정보전이 무엇보다도 뭐 다른 종족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요한데 예, 매우 중요하죠. 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뭐 레어를 올리는지 아니면 3회슬 핀인지 이런 여부 정도는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컨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시간이 걸립니다. 아 이런 것들이 도재욱 선수가 더 큰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프로브 한 마리까지도 끝까지 살려야 되는데 이 프로브 한 마리 끝까지 못 살리게 되면은 이후의 경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버리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대처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네. 첫 빌드 일단 히드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김윤환 선수의 장기가 뭐겠습니까? 경기 자체가 정말 재밌고 공격적인 테마가 있다니까 말씀드린대요. 네, 시원한 플레이를 선사하기 때문에 프로브를 잃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어쨌든 저글링 발업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코세어 나오기 전에 한번 찔러서 정찰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는 오버로드 위치를 봤을 때는 뭐 대규모 히드라 뭐 8마리 혹은 12마리 드랍은 예상하기 좀 힘들고요. 오히려 럴커 2마리가 드랍될 가능성도 좀 있기도 합니다. 네. 아 방금 또 프로브가 또 잡혔는데요. 아 앞마당 그 크립도 못 보게 하고 있어 지금요. 철저 봉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투회 처리해서 히드라된 굉장히 빠른 타이밍이거든요. 네 이렇게 질럿이 달려주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조금 전에 프로브가 나가기 전에 이 질럿과 동시에 같이 달린다면 단장이 늦어서는 길이 두 갈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 마리 프로브 한 마리는 12시를 위해서 한시 쪽으로 가서 미네랄을 넘어서 이렇게 서치를 가는 그런 것도 좀 서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도적 선수가 서치에 그렇게 민감한 편이 아니에요. 네. 어차피 돈 쓸 걸 어차피 질럭하면 죽을 거거든요. 아 지금 내가 확인해야죠. 앞마당 가스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저는. 네, 이렇게 되면 도적 선수가 캐논을 아낌없이 건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상대팀 의도란 80% 이상 읽었습니다, 도재요. 네, 프로브 정찰에 실패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질럿을 통해서 상대 히드라 리스크를 발견했기 때문에 네, 빠른 어커라는 거 분명히 감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뒤쪽에 예, 이 라인을 뚫고 들어오는 어떤 저글링 어커의 공격까지도 대비를 해야 되는 모습이고요. 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정찰병이요. 네, 특히나 지금 도적 선수가 사전에 어떤 것을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질럿이 가서 앞마당에 가스 채취하고 네, 히드라를 3cm 본다면은 예, 3cm 드랍이 지금 충분한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 네. 양쪽 나누고 있어요. 네, 그럼 양쪽 하고 있죠. 네, 11시 쪽 그리고 7시 쪽 히드라가 두 군데씩 나왔어요. 네, 결국 이렇게 된다면 지금 어쨌든 3방향에 대한 부분을 도적 선수가 캐치하고 있느냐. 정면보다도 중요한 게 다행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드랍에 대한 부분도 도적 선수는 지금 눈치를 채고 있는 것으로 네, 보여요. 네, 커세어 이후에 어떤 태클을 준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아까 전에 질럿이 가서 가스 채취하고 있고 히드라덴까지 봤다면은 아둔테크가 아니라 로보틱 테크가 더 좋거든요. 자, 11시에 발표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무조건 로보틱 지어야 됩니다. 전 11시에 써요. 드랍은 안 되겠고 6시에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좀 불안하긴 했어도 김유라 선수가 의도했던 이 3cm 드랍 부적 선수가 다행히 캐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김유란 선수 작전을 선회해야죠. 네, 여섯 시 병력도 움직이고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하면서 김유란 선수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차선택도 준비해왔거든요. 네, 하나는 걸린다고 하더라도 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 선러커 체제 상대로는 예 템플로테크보다는 로보틱스 계열이 좋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로보틱스 계열을 가야 되고요. 만약에 어쨌든 김유란 선수가 가난한 상태에서 좀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 견제만 휘둘리지 않으면 도적 선수 괜찮아지거든요. 네, 특히나 도적 선수가 유닛이 앞서 프로브나 질럿이나 이렇게 쉽게 잃었는데요. 만약에 커세어까지 이렇게 되면 이 이후에 김유란 선수가 또 어떻게 맞으면서 어떻게 너무 깊게 들어갔죠? 어 캐논이 아 저기 또 안다네요. 아 네. 지금 로보틱스가 만약에 이렇게 지금 럴커가 강제 어택하게 되면요 옵저버가 나오기 전에 로보틱스가 터지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하나 잃고 그다음에 이 정도는 공격하고 네. 있습니다. 아 김유란 선수 여기서는 좀 집중해서 컨트롤 해줄 필요가 좀 있겠죠. 네. 김유란 선수가 조금만 더 컨트롤에 신경을 써서 세심하게 했으면 지금 럴커 두기로 네, 저 로보틱스를 옵저버 나오기 전에 잡아낼 수 있었거든요. 다행히 지금 저렇게 건물 때리고 있고 이렇게 되면 옵저버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요 풀업을 당연히 뺐어요. 이 잠시 동안의 견제가 막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추가 탈 가능합니까? 또 럴커 가능성 높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예, 프로토스 입장에서 네, 앞뒤로 지금요 공중 유닛인 커세어 이후에 지상 유닛이 질럿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지금 또 폭탄으로 2차 드랍 또 오죠. 네. 야 이거 네. 안 받은 본인도 다 자원을 못 먹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후에 김유한 선수 계속 몰아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입니다. 몰아치기 딱 좋죠. 지금 위아래를 벌려는데 막아놓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넥서스까지도 지키기가 매우 힘들어 보이고요. 야 콤보가 아주 그냥 네. 예리하게 들어가네요. 아 이게 리버가 좀 빨리 나오거나 했어야 했는데 캐치 정도는 했습니다만 지금 김유한 선수의 어떤 공격이 너무나도 거셉니다. 연속적으로 아.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김유한 선수가 빌드가 굉장히 좋은 반면에 도적 선수가 커세어 이후에 이후 다른 테크가 좀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뭐 템플러 테크를 준비했었다면은 그래도 지금 2차 드랍 오는 상황에서는 하이 템플러 사이오닉스도 업그레이드가 충분히 잘 되었거든요. 네. 확실히 김유란 선수가 하나 최선 11시 아니면 또라면 뭐 6시 네. 둘로 나뉘면서 제대로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의도 자체를 캐치했다고 하더라도 도적 선수가 어떤 리버가 어떤 템플러에 대해서 뭔가를 예, 테크 정도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로 맞춰줬어야 했는데 예, 단순히 어떤 캐논으로만 버티고 있고 다른 고급 유닛의 어떤 활용이 없었던 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발 끝나버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럿으로 정찰을 가서 아마나의 가스를 채취하고 있다는 점, 히드라가 나왔다는 점, 그걸 확인하자마자 바로 로보틱스를 지었으면 분명히 리버 내지는 옵저버가 떴거든요. 그랬으면 1차 드랍을 막고, 1차 드랍을 막고 나서 2차 드랍을 대비해서 캐논을 더 건설할 타이밍을 만들 수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간발의 차에, 아, 김현 선수. 다운된 요즘 김현 선수가 진짜 이 선수는 오래 안 가요. 색깔 있는 플레이를 준비해서 바로 끝냅니다. 그렇죠. 바로 저런 공격적인 스타일이 최근에 기세가 좋은 김유란 선수의 모습을 경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이죠? 그렇습니다. 키나 잘 나가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가 실패하더라도 차선책이 또 이렇게 잘 먹히거든요. 네. 하나는 11시 막았다고 해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결국 김유란 선수의 다음 작전에 무너지고 하는 도적 선수였고요. 이렇게 해서 세트 스코어 1대0으로 김유란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경기 여러분께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